네. 수급이 지금 전방 이상 무, 후방 이상 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H&M 펜오션 동국제강의 종목을 봤을 때 뭐 이제 해운주라든지 이제 철강 관련 주들 뭐 앞뒤로 다 봐도 걱정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네. 알자는 건데 지금 먼저 간 게 H&M하고 펜오션 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업체들이잖아요. H&M은 컨테이너선 위주고 네. 펜오션이랑 대한해운은 벌크선 위주예요. 철광석 싣고 다니는 뚜껑 없는 배 생각하시면 되고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박스에 네. 뭐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거 싣는 거잖아요. 그래서 HMM이 급등을 하고 대한해운, 펜오션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운업체의 후방산업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항상 전방이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약간 전방 이상무, 후방 이상무 약간 뭐 군대 뭐 그걸 약간 비유한 건데 그러니까 전방에서 앞장서는 장수가 돌격 앞으로 하면 뒤에 병사들이 맞죠, 따라오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그 머릿속에 딱 그려보면 돼요. 해운업체가 왜 떴을까? 왜 떴죠? HMM이 왜 떴죠? 운임이 올라갔죠. 운임이 급등을 네. 했는데 네. 이제 처음엔 배가 없었어요. 투입할 배가 없다가 몇 년 전에 수주 발주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주가 딱 이 시점에 들어와서 배를 투입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투입을 했고 그러니까 메뉴판에 써있는 단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주방장이 쌀국수를 뽑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배가 모자르기 때문에 시작한 운임지수 상승이니까 네.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는 조선사에 새 배를 발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런 게 갔어요. 그다음에 뒤에 저 전방 수류탄하면 뒤에 또 누구 있어요? 조선 뒤에는. 조선 이제 그 해운사에서 주문을 받았어요. 보통 네. 해운사, 정유사, 화학회사에서 배를 주문을 해요. 조선회사에. 그럼 조선회사에서 배 주문서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또 주문을 넣어야겠어요? 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아니죠. 철강. 철강이죠. 네. 철강인데 보통 두꺼울 후자 쓰는 후판. 후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철강회사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배를 만들 때 쓰이는 뭐 페인트라던가 에폭시 네. 수지 뭐 이런 네, 것들. 네. 그래서 뭐 국도화학이라던가 뭐 노루페인트 이런 업체들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게 HMM이 촉발시킨 거예요. 전방 네, 수류탄을 네. HMM이 던졌고 그러자 뒤에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뒤쪽이.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꼽은 게 HMM, 펜오션, 동국제강, 상강 M&T, 현대 일렉트릭 이건데 약간은 변동이 있는데 네. 뭐 큰 변동은 없어요. 잠깐 읽어 드리면 외국인이 네. 지금 순매수 상위 3위가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네. 삼성중공 조선회사죠. 네. 아까 해운업체에서 그 배가 모자르니까 조선회사에 주문을 한다. 네. 요거고 기관의 순매수 2위가 펜오션이에요. 펜오션. 그러니까 네. 기관의 순매수 2위에 해운회사가 있고 외국인 순매수 3위에 조선회사가 있어요. 맨 윗단의 것만 불러드렸는데 그래서 해운조선업이 지금 좋은데 이 업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서 어떤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런 해운조선 쪽으로 좀 오케이. 타보는 네. 뭐 사실 지금 많이 오르긴 해서 조금 타이밍을 잘 재야 되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런 조금 그 커다란 흐름에서 이런 쪽을 보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